말을 하면은 오늘 하루라도 못 끝날 것 같아, 엄마. 엄마가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는 살아 계세요. 예. 같이 사세요. 같이 사는데 그냥 뭐 남남맞지. 한 집에 저기 뭐 한국 안에 두 집 그러니까 방이 따로따로라 그러셔. 이게 뭐 1년 된게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 애 낳고부터인지. 한 20년 넘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산다 막 이게 아니라 알콩달콩 살아보지를 못했어, 엄마가.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대. 네. 그러니 누구한테 말을 하면 뭐할 것이오? 누구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면 뭐할 것이오? 엄마도 또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가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식구들이 말한다고 또 엄마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 그렇다고 엄마가 뭐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다고 부모 덕이 있어서 부모의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살아야 되고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자식을 키워야 된다. 그러셔. 그러다 보니 엄마 이렇게 보다 보니 아빠 말고 남자가 하나 더 보여요. 네, 있어요. 제가 네, 마음을 주는 사람이 근데 젊어. 있어서. 네, 이제 원숭이 때예요. 67인가? 엄마가 힘들고 뭐한 거는 알겠다마는, 엄마의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냐고 얘기하시네.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거기다 갖다가 다 주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네, 사람이에요. 좋아요. 어떻게든 엄마 주머니에서 10원 한자안 남겨놓고 다 긁어가는 네,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엄마도 주고 있다.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랬는데. 약한 게 아니라 엄마야, 지금. 그 선생님 어떻게 이제 스톱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엄마 놔주겠어? 근데 이 사람 지금 간제도 걸려 있고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여자 또 있어. 또 있어요. 엄마만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엄마 생각을 해봐. 돈은 못 받겠어요. 이 사람이 줄것 같았으면 엄마가 지금도 안 가져갔겠지? 그렇잖아요, 엄마. 엄마가 지금 2번만 가져간 게 굉장히 많대. 근데 얼마 전에도 엄마 또 줬어. 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그 돈을 받겠다고 보면 엄마가 이전 거를 주지 말았어야지. 안 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헤어지겠다고 마음. 엄마가 헤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전 받으려는 욕심에. 왜 받으려는 욕심에 이거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이걸 주면 주겠지. 이걸 주면 자꾸 이제 주겠지라고. 거짓말 하니까. 근데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는 것도 알아. 아는데 줬어. 지금 내가 앞전에 엄마한테 이제 이 고생, 저 고생, 엄마 안한 고생이 없어. 근데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그렇게 여자로 엄마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이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챙겨주고, 뭐, 진짜 밥한 숟가락 떨어주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다 그러셔. 맞아요.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엄마가 애초에 그냥 애초에 좀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단순히 그냥 내가 외로워서 좀 만날 때 한두 달, 뭐, 1년, 2년 만났으면 이렇게 너무, 엄마 또 너무 길게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엄마의 주는 돈으로 생활을 다 하고, 엄마 주는 돈으로 다 먹고 살고 누리고 부리고 하는데, 엄마를 놓겠어요? 엄마 저 정신 차려. 돈은 못 받겠죠? 못 받아, 엄마. 받을 수가 없어.
제 여자가 있어요? 어, 있어, 이 사람. 엄마랑 24시간 365일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잠자리 하세요? 이분하고? 그냥 가끔 가다는데 요걸래는 요걸래는 안 할 텐데. 네, 안 해요. 이 사람은 우무방우적으로 엄마한테 해주는 거야. 우무방우로.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는 또 그런 게 고팠고. 응? 엄마 이제 애 없어요? 이 사람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 자식 있잖아. 다 출가했죠. 그러면 응? 그 손녀들 좀 주고 어? 손녀 손녀들 좀 기분, 엄마 마음은 알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다 고생 끝났다. 애들 출가 다 시키고 나도 이제 조금 여자로 살고 싶었고 여자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어? 대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니 응? 어떻게 다 스쳐 지나가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엄마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말이라도 아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엄마가 정말 공주가 된 느낌이었단 말이야. 이 남자 만났을 때 응? 엄마를 호통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엄마를 뭐라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이해해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이혼해서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느 정도 거였어요, 정말. 이제 제가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그 돈으로 애들 좀 빌어주고 그 돈으로 애들을 위해서 좀 살지. 그러니까 나 먹을 건 못 먹고 나 아프면서도 약 하나 못 좀 먹으면서도 내가 엄마가 굉장히 억울해요. 정말로. 애입에는 조금 좋은 거 먹여도 애입에는 조금 좋은 거 먹이고 남편 입에 좋은 거 먹여도 엄마는 어? 대충 먹고 진짜 뭐 병원비 5만 원이 아까워서 못 간 사람이고 어? 지금 건강도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한 3, 4년 됐어요? 아니요, 이제 알은 지 1년 조금 넘어요. 1년?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자꾸 뭐 절반이라도 조금이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나한테는 해줄 생각 안 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차입빈 놀리고. 이 사람 관제도 들어가 있어, 엄마. 관제가 뭐예요? 어? 뭐 누구한테 소송을 당하던 거네. 누구한테 뭘 하던 건 사고도 있고요. 어. 이 사람이 좀 오래 안 좋아. 안 좋은데 그런 거를 지금 엄마한테 떠맡기고 그리고 아빠가 모르는 것 같죠? 응? 대준이 모르는 것 같죠? 우리 아저씨? 어. 네, 몰라요. 알아. 알 수도 있어, 엄마. 아니, 우리 아저씨는 환자예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몰라요. 제가 치매기가 온 지가 얼마나 됐어? 한 2년 돼가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치매 오면서 그렇게 된 거네. 예, 내 마음이 너무 허공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또 여자니까 또 남자 아니게 또 되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어. 예. 응? 그냥 근데, 앞만 보고 왔는데. 너무 지친 거야, 엄마도 아빠를 맞아요. 막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쳤어. 어, 그렇다고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아유, 맞아. 어? 자식들 참 답답하다. 엄마가 지금 자식 사주 나한테 안 넣었지만, 엄마 자식 복도 없어. 없어요. 어. 나. 그냥 엄마가 지금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좀 좀 더 가져갈까? 어? 그런 마음밖에 없어. 어? 근데 엄마 얘기사는 끊어야 된대. 끊어. 응? 끊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엄마까지도 엮일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엄마. 그럼 돈은 어떻게? 엄마가 이거 빌려준 뭐 차용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차용증은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 통장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현찰로 와서 집 앞에 와서. 어, 현찰로 준 거는 엄마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있어. 도장이 저 통장에 찍힌 거. 뭐 그 사람하고 통화한 거나 문자한 거를 다 갖고 있어야 돼.
뭐 만약에 뭐 돈이 필요했으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나 뭐 아니면 통화 녹음이라든가 내가 돈을 빌려, 그러니까 달라고지는 않았을 거야, 이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지. 응, 빌려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이런 통화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건설업을 한다 그래갖고 뭐 자재를 사야 되고 뭐 저쪽 그래갖고 맨 처음에 1,500. 이 사람 건설을 하는 거 맞아? 근데? 몰라, 난 확인도 안 해봤다. 확인도 안 했는데 그걸 해줬다고? 응. 환장하겠다. 이거 변호사를 찾아가든 뭐를 하든 엄마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녹음을 해야 돼, 엄마.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어떻게든 다는 못 받아, 엄마. 어? 그렇지만 그래도 반이 아니더라도 받아야 될 거야. 이 사람 다 지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다녀, 엄마. 엄마만 지금 애 타고 엄마만 지금 병이 생겼어요. 속병도 생기고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하고 막 설사만 찍찍 나오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주냐, 엄마야. 알면서 왜 주냐. 아, 또 뭐 전화로 막 사정하고 울고불고 하면 또 그게 안타까워서. 또 뭐 며칠 날을 꼭 해줄게 이러고 탁 거짓말하고. 아, 노이래제가 걸려서 이제 내가 마음을. 근데 왜 끊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 나 돈 받으려고. 이 사람하고 뭐 여적은 없어요. 돈 받으려다 계속 돈 들어가게 생겼다. 아니, 이제는 없어요. 줄 돈도 없어요. 나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이제는 안 줘요. 엄마, 어찌됐든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알아봐 드릴게. 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은 못 받더라도, 다는 못 받더라도, 어? 받게끔 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어. 응? 없어.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 그건 모르지만 대충은. 어?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묘하게 머리를 굴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거기서 말린 거야. 머리는 좋아요. 스톱을 시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받을 욕심에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줄 돈도 없고 할 저기도 없고 힘도 없지. 맞아. 없어. 그러니 어쨌든 간에 나도 알아봐 줄 테니, 어? 엄마가 어떻게든 뭐 변호사였어든 뭘 쓰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어? 엄마가 노후에 쓸 돈을 맞아. 어? 노후에 이제 옆에 있는 아빠도 건사해야 되고, 어? 그러니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말도 못하잖아, 이 말은. 그러니까 나 혼자 가슴앓이 앓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밥도 못 먹고 얼굴은 얼굴대로 축 나고. 엄마가 뭐에 씌인 것도 아니고 뭐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어? 엄마가 이 사람이 전화할 때마다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지금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다녀면 했어요. 그니까 그전에는 그랬대. 이 사람이 전화 오면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좋아. 어, 막 간이 간다 쭉쭉 하면서 막 어떻게든 이 돈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시중에 돈이 없어 빌려서라도 줘야 돼. 그런 마음이었어, 이 사람한테.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 너무 힘들고 방법을 지쳤어. 찾아봅시다, 엄마. 어?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든 뭐. 근데 이 사람 여자가 있어요. 없다 그러던데. 엄마. 이혼하고. 엄마는 나 그만둘게요, 안 할게요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여자 있는 게 왜 궁금해? 안 할 거면 이 사람이 누구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엄마는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근데 엄마가 이 사람한테 지금 끊지 않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빌려서 줄 사람이라고. 아니, 이제 안 할래. 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여자가 있든 없든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엄마는 억울한 거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응. 처음부터 여자가 있지는 않았어. 중간부터 생긴 거지. 응? 생각을 해봐, 엄마. 이 사람 젊은 사람이 55세밖에 안 됐어. 아니야, 67이야. 원숭이 때. 67 원숭이 때? 응, 67이야, 올해. 원숭이 때. 엄마 67... 나보다 3살 연하.
엄마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고 엄마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죠. 엄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게 어? 엄마 노후에 쓸 돈이고 엄마 저기 쓸 돈인데 어? 엄마가 잠시 잠깐 이 허전함에 이 저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 일단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엄마 찾아 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2월 20일 날인가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니 전당포를 데리고 가. 전당포를 여기 왜 가냐? 난 머리 털라고 이런 데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목걸이를 잡혀서 급하니까 일주일 있다 찾아주는데 내 목걸이를 그게 잡혔어요. 나 미련하게 이렇게 미련한 여자가 있어. 아우. 응? 그래갖고 120만 원 가지고 잡혀가고 나 지금 목걸이가 없는 거야. 그러네 문자로도 그래서 나 목이 너무 허전하니까 목걸이만이라도 좀 찾아다오. 20일 날 대학 일주일 있다 찾아준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응? 엄마, 그 돈 못 받고요. 그 목걸이 못 받아요. 그러니 일단은 방법을 제가 찾아드릴게. 어떻게든 뭘 하든 뭐 변호사를 만나보든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고요. 이제는 엄마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 내려놓을래요. 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 다 까먹고 다 주고 내려놓으면 뭐하나 엄마야. 어?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어? 돈 잃고. 맞아요. 어? 내가 이제 와서 후회하고 땅치면 뭐하겠어. 내 잘못인데. 속병이 아닌 속병도 생겼어 엄마. 그러니 응?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 변호사라도 뭐라도 상담할 수 있게끔 알아봐 드릴 테니까. 휴지 좀 줘, 선생님.